고3 때 수능 보셨어요? 네. 그때 무슨 수능이 있었나요? 예비고사였습니다. 그때 시험 보러 가실 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게 영어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한 시험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마크를 잘못해서 OMR 카드 마크를 야 이거 그냥 시간도 없는데 넘어가서 그러다가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지 그래서 이제 OMR 카드 다시 새 거 주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마크를 했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처음 했는 게 맞았는데 억울했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라. 아닌 것을 또 긴 것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빨간 아예 펜을 가져가서 맞는 것에 맞는 새 동그라미처럼 틀린 것을 찾으라 하면 틀린 것 동그라미처럼 자연스러워지죠. 네, 1, 2, 3번에 3번 답이 나오니까 4번은 읽지도 않고 그냥 3번 동그라미 쳐버려 가버리면 4번이 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회탐구의 정치와 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갑을 관점에서 옳은 것은 복정을 둘러싸고. 야, 만만치 않네 이거. 만만치 않아. 법치주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않는 것에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논리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와, 뭐 이렇게 어렵냐 한편에서. 기본권 AB에 대해서 기본권에 모르는 것은 지금. 아씨 어렵다 모르겠다. A와 C 중에 모르는 것은 AC는 A, A, B, C. 다 했습니다. 1번에 4번. 우와 맞았다. 3번에 2번. 2번? 네. 우와, 왜 그러지? 틀렸네, 이거는. 4번에 4번. 4번에 4번, 맞았다. 5번에 5번입니다. 5번이라고? 네. 어, 단상 문제 2개 틀렸어. 오. 이게. 예, 다시 이거, 세계사. 이야, 너무 어렵네, 이것도. 이집트 문명을 말한 것인데. 피라미드 만들었지, 이집트. 이거는 맞겠다. 와 이게 무슨 뜻이야? 대통령님의 저를 보면서 야 이건 전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3번은 뭐 모르겠다 그냥 찍어야 되겠다 그냥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우와 예, 니체리스 1, 2번 중에 하나인데 2번. 에이씨, 너무 어렵다 이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어려웠어? 요즘 고사생들 진짜 장난 아니죠? 지금 장난 아니네 이거. 1번에 2번. 우와, 한 개 맞았다. 3번에 3번. 우와, 3번 나왔어. 찍어 맞았다 이거.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4번에 1번. 1번? 네. 아, 6이다. 이거 둘 중에 하나 하는데 이거 틀렸네. 5번에 몇 번 하셨어요? 2번. 오 맞으셨어요. 우와 외통현장 체면 잘했네. 한 개 들어서 이거는 와 외통현장. 제일 자신 있다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네요. 2020년 12월 3일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해서 실력대로 발휘하는데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지 않도록 항상 틀린 것 맞는 것 문제를 끝까지 읽고 동그라미 쳐놓은 다음에. 확실하게 실력 발휘를 해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뭘 하더라도 너를 사랑하고 인정하겠다는 강한 신뢰를 주고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조카하고 제 친구 후배들 아이들이 다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도 응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파이팅!